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실 오늘 네 번째 웨딩 촬영을 하는 날이에요. 나는 재밌는데 그만하고 싶어. 너무너무너무너무 제가 찍고 싶었던 스냅 작가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원래 그 스냅 작가님 일정이 완전 꽉 차가지고 아예 그냥 23년도까지 거의 안 됐었어요. 결혼식 전에 부산 스냅을 찍었었는데 막 그냥 우연치 않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 두 분이서 친구분이신 거예요. 자리가 비길래 제가 낼름 무조건 맞춘 거거든요. 이 날짜로 두 달 전에 예약했는데 벌써 12월이야. 결혼식 끝났다고 또 저희가 건방지게 어제 라면을 먹어버린 거예요. 덜 붓고 싶어가지고 우유도 먹기는 했는데 택도 없던 샵에서 또 카메라를 켜볼게요. 이렇게 한편에 드레스 입고 여기는 피팅룸, 그리고 여기가 헤어 메이크업 받는 곳인 것 같아요. 지금 드레스 다 입어봤고 이제 곧 메이크업이랑 헤어 받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여기 슬기종기 대표님께서 드레스를 다 제작을 하시는데 제 사진을 이렇게 합성해놓고 드레스를 제작해주신 거예요. 근데 드레스 입어보는 걸 찍으려 했는데 너무 자연인이어가지고 못 찍었어요. 이따가 한 번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생화화관 장식 생각하고 있고 피부 마시지 아니요, 괜찮아요. 저 이러다가 조금 있으면 네. 엄청 또 갑자기 멀쩡해져가지고 처음에 그 작가님한테 하고 싶었을 때 막 태그 타고 막 보는데 네. 대표님이 뜨잖아요. 네. 그래서 엄청 많이 봤거든요. 네. 엄청 잘하는 샵도 있구나 네. 막 그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전 부산에서는 네. 샵을 아예 안 가보니까 네. 서울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 샵들이. 근데 저는 대표님 보고 그 머리가 네. 기억나는 게 이렇게 똥똥똥 이 머리 뭔지 아세요? 네. 꽃받침과 네. 풀받침과에서 퐁퐁 머리 퐁퐁퐁퐁 해갖고 찍은 거 있었는데 그 머리가 너무 예뻐서 퐁퐁이 안 해보셨어요? 네, 안 해봤어요. 하고 싶은데 네. 밥 먹금이 좀 더 선호도가 제가 너무 그죠. 근데 밥 먹금 진짜 잘 어울리시던데. 네, 저 밥 먹금이 좋아요. 저도 밥 먹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머리가 밥 먹금이랑 포니테일인 것 같아요. 아, 저도 포니테일이면 밥 먹금 진짜 좋아요. 왜냐면 그 스타일이 질리지 않고 맞아, 귀여워. 그 머리 하나만으로 다른 스타일을 여러 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본식 때 번 안 하고 네, 그냥 네, 포니테일, 포니테일 했어요. 언제부터 저희 좀 짧게 있어요. 내일 모레 가. 아, 진짜요? 그래가지고 네. 내일 하루밖에 못 놀아요. 내일 하루? 내일 모레 골프를 선택했어요. 아, 거기 가려고요. 그 해... 용머리 해요? 아, 용머리야. 거기 사진 찍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쁜데요. 진짜 네. 너무 예쁘... 근데 원래 오름을 너무 가고 싶었는데 네. 너무 그게 안 맞더라고요. 네. 타이밍이. 네. 그 서귀포 쪽, 네. 그 밑에 쪽 오름을 가려면 돌아와서 이게 경로가 좀 안 네. 맞아서 아, 그냥 오름은 어차피 그때 가니까 이번에 가니까 오름 포기하고 그냥 액티비티 타기로 했어요. 저 아이가 그런 걸 엄청 좋아해요. 아, 진짜? 오프로드 막 이런 글리터도 진짜 좋아하고 블러셔 많이 넣는 거 엄청 좋아하고 맞아. 근데 블러셔는 진짜 생명이 완전 그쵸, 촬영할 때도 근데 블러셔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 보통 근데 그런 분들은 좀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거죠? 평소에 안 하니까 그냥 안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지? 블러셔 하면 너무 예쁜데 생기 있어 보이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블러셔 안 어울리는 분들이 부러운 게 그런 분들은 진짜 블러셔 없이 해야 조금 뭔가 엄청 달걀처럼 깨끗한 이미지가 잘 어울리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블러셔 없으면 안 돼요 그냥. 진짜 속눈썹이 너무 없는 편이라서 안 붙이면 얇은 것 같아요. 이게 요즘에 영양제 발라서 자란 거예요. 속눈썹을 이제 안 붙이면 부작용이 난 게 너무 메이크업을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옛날에는 그냥 막 마스카라 하고 막 해도 안 하곤 했는데 요즘에 속눈썹에 그 예쁜 그걸 알아버려가지고 특히 요즘에 막 샵에서 붙이는 것처럼 집에서 하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렇게 아니면은 막 화장을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뭐 지금 돌 씹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근데 아메리카노 마시면 붓기도 너무 잘 빠지고 그래서 자꾸 마시게 돼. 저는 이렇게 헤매가 지금 끝났고 지금 성범이 헤매만 하면 돼요. 아, 여러분 메이크업을 너무 잘해주죠. 아니 대표님이 혼자 헤매를 하시거든요. 근데 진짜 청담샵 저리가라 너무 꼼꼼하고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메이크업이 퀄리티가 제가 원래 진한 메이크업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진짜 진하지 않은데 저한테 잘 어울리게 메이크업 진짜 잘해요. 진짜 잘해요. 디테일, 눈썹 특히. 그리고 헤어가. 그리고 어떻게 이게 좋냐. 혼자 메이크업 하신, 혼자 헤매로 이만큼의 퀄리티를 낼 수가 있는 게 너무 신기해. 진짜 너무 예쁘죠. 오우 작가님이 사주신 커피 잘 먹겠습니다. 헤매도 대표님께서 해주시고 드레스 제작도 대표님께서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뭔가 한 분이 이 세 가지의 멀티가 되는 거가 저는 처음 봐가지고 처음에 말했던 저를 생각하면서 만드셨다던 그 드레스인데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진짜 예뻐요. 그리고 여기 뒷부분에 보면은 이 왕리본 포인트 너무 예뻐. 촬영하러 갑니다. 안녕. 뭔 소리야? 우리 고등어 조림 먹기로 했어. 아, 갈치 조림. 신랑이 갈치 조림 먹고 싶다면서. 메이크업 짱은 됐네. 우와, 박살났어. 아, 나 추워 지금. 만지지 마. 저 노력하잖아. 지금처럼 허리 딱 펴고 좋아요. 신랑이 오 표정 좋으시다. 지금처럼 너무 잘하시고 여기서 아, 너무 오 지금 진짜 잘한다. 그렇게 네, 자유롭게 막 하셔도 돼요. 아 감사. 제가 다 오라고 한 번 볼게요. 그래서 표정은 막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지금처럼 하나 둘 셋. 오 느낌 좋다. 그렇게 오 지금 좋아요. 알았어. 너무 잘해주시는데. 신랑시면 혹시 거기서 꽃도 같이 보고 그렇죠 그렇게 오케이 오, 그렇게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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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왜 살짝 들어 힘들어 벌써? 어? 묻었잖아. 아 진짜 왜 갔다 대. 아니 왜 갔다 대냐고. 아 갔다 대지 마. 아, 묻었잖아.
추워. 두 번째 스팟이에요. 아니, 내가 말 보고 싶다고 해서 와주신 건데. 제가 작가님한테 오기 전에 말이 너무 보고 싶다 했는데 그래서 와주신 곳 아니? 내가 어금치 찍어주고 있어. 여기 쯔쯔가 무시병 주시면 안 돼. 말똥이 너무 많아서. 우와, 대박. 말 찍어, 말. 말은 절대 늦지 않아. 대박. 우와, 귀여워. 어우, 추워. 근데 여기 잔디가 푹신푹신하다. 양잔디야. 대박, 말이다. 손이 예쁘게 나온다. 진짜? 오, 깜짝이야. 겁이 많아서 천천히 움직여야 돼, 천천히. 그리고 아마 물어요? 그 생화는 뜯어먹는데 그래서 앞으로 가는 것보다 이렇게 천천히 그냥 옆으로 아? 가는 걸 좀 더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아, 무는 걸로 안 끝나요? 물고 잡아, 막 이렇게 흔들어. 귀엽다. 더 붙어봐. 밥 먹지 마. 아, 이거 어떻게 지나가냐고. 말이랑 뽀뽀해. 발차기 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자기가 와서 만짐 당하는데. 오, 이거 좋다. 너무 귀엽다. 일로와, 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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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랑님도 그거 조금 찍고. 네. 최근에 이렇게 손잡고 막 찍었어. 뽀마 찍어. 네. 찍었어, 많이 찍었어. 아. 여기 진짜 예쁘다, 하늘도. 내가 일로 뛰어가 볼게. 뛰다가 말 오면 어떡해? 아니, 뒤로 안 가. 이렇게 열로 뛸게. 아, 여기로 뛰어야겠다. 어, 이쪽으로 와. 하나, 둘, 셋. 소윤아. 동영상 찍어줘. 내가 일로 뛸게, 그러면. 저희 방금 말 본 거는 그냥 제가 말이 너무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작가님이 데려가 주신 거고, 이제 두 번째 장소 거의 다 왔거든요? 오늘은 총 세 장소! 옷도 세 번! 근데 날씨가 생각했던 거보다는 좀 추워가지고 안 추울 줄 알았는데 너무 춥네. 정말 유명하지 않은 장소들만 데리고 가주셔서 좀 더 유니크한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일단 촬영할 때 좀 안 부끄러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많은 약간 좀 사려니 숲길 같은 데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괜히 막 찍으면 막 부끄러울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오후 작가님은 진짜 뭔가 본인만 알고 계시는 장소를 발굴 해서 저희를 데려가 주셔가지고 그 장소에 가면은 진짜 사람이 진짜 없어요. 그래서 범위가 일단 찍을 때 좀 편할 것 같아. 나도 편하고. 이런 숲길로 가요. 지금 장소 도착해서 옷 갈아입었거든요? 옷 갈아입고 이제 헤어 수정하는 건가요? 이제 변형이야. 헤어 변형 하려고 앉아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해. 이렇게 차 옆에 앉아가지고 완전 자연에서. 그러니까 아까 오다가도 사려니 숲길 쪽에서 웨딩 촬영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근데 이렇게 앉아갖고 헤어 변형하고 계신 거 봤는데 거기는 여기보다 좀 추워 보였어요. 진짜 거기는 좀 뻥 뚫려가지고 주차장에서 헤어 변형하셨는데 진짜 추워 보였어. 여기서 괜찮아. 여기서 약간 이렇게 신부님이 살짝 감싸서 그냥 살짝 기대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신랑님이 그냥 신부님도 살짝 봐도 되고. 제가 준비 다 되면은 할게요. 하나, 둘, 셋, 천천히 일으키면서 하나, 둘, 자, 그렇게 하나, 둘. 예쁘다. 그렇게 지금 날씨 너무 좋아요. 원래 제주도가 날씨가 항상 좋지 않다고 하는데 역시 전 날씨 요정이 맞는 것 같아.
아니 사람들 왜 제주도까지 와서 웨딩 촬영하는지 알 것 같아. 진짜로. 지금 뭔가 마지막 장소에 다 온 것 같거든요. 저 멀리 보이는 들판이 여기가 맞는 것 같아. 해질녘 시간에 들판에서 찍으면 진짜 예뻐요. 지금 딱 그 시간이. 어. 우리 8시에 나왔는데 벌써 4시 반이야. 와, 눈도 바탕화면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웃기다. 범아! 오딩어! 안 멈춰져! 뭐라고? 안 멈춰져!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로. 여러분 저희 촬영 다 끝나고 배가 진짜 너무 고파가지고 함덕 와가지고 욕마갈치에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함덕 근처에 10시까지 하는 빵집이 있는데 여기가 오드랑 베이커리라고. 근데 여기 마늘바게트가 엄청 유명하대요. 그래서 마늘바게트 샀어요. 오늘 지금 숙소 가가지고 이제 진짜 푹 쉬고 내일 하루 동안은 골프 치고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재밌는 영상으로 담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안녕.